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시초가 공략해 보면 좋을지를 좀 분석해 볼 텐데요. 하창원 본부장의 테마는 물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태용로직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요소수로 조금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 연말에 쇼핑 대란으로 좀 이벤트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의 업력 자체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일단 화주들과의 안정적인 이런 공급 계약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제가 저번에 한솔로지스틱스 말씀드릴 때도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뭐 5배, 6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용로직스 역시나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자체가 3배 이상씩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3분기, 4분기 실적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자 물류 기업으로 이제 항공이랑 이제 뭐 육상 그리고 해상에서 동시에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운임지수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창고업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류 대란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제 버틀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물류들을 보관할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를 할 거고 앞으로 좀 이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이런 물류 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철도 쪽에 대한 이런 뭐 지원도 약속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물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부터 이제 일감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제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반사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현금 배당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과 끝 물류 테마로 오늘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주 환원 정책 등 여러 가지 또 이슈들로 인해서 태용로직스를 또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김병수 PB님의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원픽 종목은 뭐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쪽에서 한번 더 골라봤습니다. CJ E&M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CJ E&M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종합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분기에 좀 비수기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에 영업이익이 한 23.6% 정도 증가하면서 선방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호실적을 이끈 거는 역시 콘텐츠였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의 새 성장 동력은 OTT 중에 하나인 티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미엄 이제 오리지널 IP라고 표현이 되고 이런 디지털 사업들이 추가로 계속 해외에서 이제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와 공동 제작들을 늘릴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OTT도 이제 국내 진출이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티빙의 차별성을 토대로 아마 좀 더 그 유료 가입자 수가 늘 수 있다면 CJ E&M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 3분기 공시가 나오면서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에 K-드라마, 이제 한국식 드라마를 30편가량 제작이 될 거고 다양한 채널을 확산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그 사랑의 불시착을 리메이크한다. 그리고 현재 약 5개의 넷플릭스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요. 이거 감안한다면 CJ E&M의 지금 하락은 좀 과도한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 이제 대략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400만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매출은 약간 연간 2,3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티빙 같은 경우에 티빙의 성장이 결국에 CJ E&M의 주가 상승과 아마 같이 괴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16만 7,800원 오늘 종가가 나왔습니다. 19만 1,600원의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대략 17만 원 아래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요 121선을 지지하면서 요쪽 위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면은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고점을 조금 넘어가는 20만 원 선에서 1차 매도, 1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로는 15만 5,000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CJ E&M 태웅로직스까지 두 분 전문가께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좀 매매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시초가 공략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